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 채팅창에 인사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3, 4월 중에 하다가 이제 여름 아이템, 그리고 가을, 겨울 아이템들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서 중간에 살짝 쉬는 기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티셔츠가 또 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또 티셔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질문도 있고 요청사항들도 있고 그러셔서 아,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랑 좀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물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선물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호텔 타월입니다. 작년에 12월쯤에 진행을 했던 연말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이 그 호텔 타월 선물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선물로 드렸었는데 그거 혹시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막 제품명이 뭐냐고도 네,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더 사실 여름에 더그 타월 같은 종류는 쓸 일이 많잖아요. 뭐 땀도 많이 나고 샤워도 하고 또 장마 시즌도 있다 보니까 오늘도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또 수건을 쓸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호텔 타월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에코백, 캔버스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블랙 컬러의 캔버스백 작년에도 그 수트랑 같이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한번더 준비를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뭐 화이트 티셔츠에 청바지 이렇게 입었을 때도 그냥 블랙 에코백 하나 정도만 해줘도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은 네, 그런 룩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준비를 했고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벌써 인사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선영킴님, 안녕하세요. 세이피르님, 오랜만이네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게 됐고요. 원래 오늘 8시에, 저녁 8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편하게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8시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녁에 이렇게 형광등 아래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색감을 제대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화이트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 이렇다 보니까는 그 미묘한 색감을 전달을 하려면 이그 조명의 간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어야 돼서 그래도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어두운 편이기는 하지만 4시 정도에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조금 일찍 네,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JK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순주님, 안녕하세요. 막 하트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티셔츠 배송 중인데 곧 받아볼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아마 곧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좀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막 후기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은 곧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머리도 일부러 묶어서, 헤어도 이렇게 묶어서 연출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는 보통은 이렇게 풀고 다니기도 하고, 풀고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좀 티셔츠 넥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머리를 묶고 나왔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착용을 하고,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선물 외에도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3월 이때쯤에 저희가 한번 또그 무료 교환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사이즈 무료 교환 이벤트가 있었는데 오늘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티셔츠랑 벨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템들 어떤 것을 구매를 하시든 오늘 당일에 구매를 하시면은 사이즈 교환을 1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보통 이게
그 착용을 해보시고 나서 사이즈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문하기 전에도 어떤 사이즈가 나한테 맞을까 고민하시는 경우 많아서 네. 그래서 사이즈 교환 1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혹시라도 사이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프님, 안녕하세요. 네, 막 웃음 남겨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마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배송이 시작된 뉴 클래식 티셔츠고요. 지금 저는 0 사이즈를 착용을 했어요. 핏감이나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의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착용을 할수 있고요. 티셔츠 핏 자체가 너무 몸에 딱 달라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널널한 핏도 아니고 그냥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은 뭐 클래식한 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레귤러 핏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티셔츠 질감 자체가 좀 차르르 떨어지는 찰랑찰랑한 이런 질감이기 때문에 딱 입자마자 굉장히 쾌적하고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옷 하나 사면은 최소 우리나라 사계절이니까 3개월 이상, 네, 3개월 이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초가을까지도 입기 좋은 그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시원하게, 쾌적하게 입기가 좋고요. 오늘도 계속 저한테는 그게 뜨더라고요. 저는 워낙 날씨를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는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계속 이렇게 날씨 예보 같은 게 뜨는데 보니까 올해 여름이 진짜 폭염 중에 폭염, 찜통 더위, 뭐 요즘에 워낙 그 이상기후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엄청 더운데다가 습도까지 높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도 많이 오고 막 폭우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예정이라고 해서 더더욱 이렇게 좀잘 마르면서도 쾌적하게 입기 좋은 네, 이런 원단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요 제품으로 이 원단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이제 0 사이즈 착용을 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 그이 제품 0 사이즈가 다음 주 중에 발송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다음 주 중에 발송 예정이라서 0 사이즈 주문하신 분들은 곧 받아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1차랑 2차랑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다행히 네, 1, 2 사이즈는 지금 그 1, 2차가 좀 빠르게 생산이 진행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고 0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조금 월요일쯤 아마 발송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품 중에 이번 시즌에 아주 대인기 아이템이 있죠. 네. 바로 이 콘스턴스 벨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게 지금 벌써 6차 프리오더까지 갔어요. 이렇게 많이 프리오더를 한 게, 6차까지 간게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반광 재질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 제가 제작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실제로도, 네, 평소에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서 약간, 네, 저도 슬슬 사용감이 생기고 있죠. 네, 요런 제품입니다. 이게 뭐이 버클 자체도 막 유광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반광이다 보니까는 좀 시크한 느낌으로 모던하게 착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 생김새, 형태도 그렇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새 사이즈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6차 열고 나서도 원래 제가 예상했던 6차 수량을 하루 만에 그냥 끝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에 제가 열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말 중에 좀더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것 정도까지 저희가 커버를 해서 어떻게 이번 6차 이내에 생산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이피르님, 벨트 0 사이즈 잘 착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0 사이즈뿐만 아니라 1, 2 사이즈도 준비를 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요 제품이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안쪽에 보면 케어 라벨로 알수 있는데요. 이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1 사이즈부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세이피르 님도 물어보셨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최민숙 님이 비침 여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지금 제가 이미 착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대략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당연히 화이트 티셔츠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여름용으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옷을 착용을 하시면 당연히 아무래도 좀 비침 현상이 발생을 할 수는 있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름에는 비침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속옷을 착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전혀 문제 없이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리프님, 콘스턴스 벨트 브라운 컬러도 제작 예정이라고 해주셨는데, 노란 끼 있는 밝은 브라운일지, 고동색 브라운일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지금 가죽 소재를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톤 다운된 그런 브라운 컬러를 생각하고 있어요. 밝은 컬러감은 훨씬 더 캐주얼하고 뭔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드는 그런 색감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콜리젯의 무드, 위즈님들의 무드 조금 더 세련되게 딱 모던하게 잡아주는 그런 브라운 컬러가 예쁠 것 같아서 일단 그 컬러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밝은 브라운을 2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참 고민이라, 브라운도 컬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라서 여러분들이랑 안 그래도 그 커뮤니티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최민숙님, 흰색으로 2장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맞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이 이 티셔츠를 막 여러 장을, 보통 우리가 뭐 여름 티셔츠, 저도 사실 그렇기는 한데, 마음에 들면 여러 장 이렇게 쟁여놓잖아요. 여러분들이 10장도 막 주문하시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주문 잘못하신 거 아닌가? 처음에.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또 이번에 한번 받아보시고 나서 추가 주문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더더욱 뿌듯한 제품 인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제가 제작을 하면서도 이 디테일 하나하나 뭐 넥라인부터 시작해서 소매, 뭐 기장감, 원단, 뭐이 핏감 전체 다뭐이 뒤에 있는 디테일적인 부분이라든지 봉제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서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감회가 큰것 같습니다. 네. 아, 리프님 너무 좋아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세이피르님도 갈색 벨트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착장은 조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제가 착용한 게 스트레이트 핏, 엠마 스트레이트 핏 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는 그냥 어떤 핏이든 다잘 어울려서 완전 기본 청바지이기 때문에 다잘 어울려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1 사이즈 한번 갈아입고 나와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갈아입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갈아입은 게1 사이즈예요. 아까 전에 착용했던 0 사이즈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저한테 여유 있게 맞죠. 이게 이제 5 사이즈인 1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44 사이즈 정도 엑스스몰을 착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착용했을 때는 뭐 일반적인 스몰 사이즈 정도 착용한 것처럼 살짝 여유 있게 맞는 편입니다. 옆에 이렇게 통을 봐도 조금 더 여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소매 부분도 마찬가지죠. 좀더 여유 있게 맞는 편이에요. 아까 전에 입었던 0 사이즈는 저한테 아예 약간 이렇게 거의 붙게 살짝만 공간이 남는 정도로 이 소매 부분이 맞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네, 훨씬 살짝 더 여유 있죠. 강미정님, 네, 티셔츠 물 세탁 가능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이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케어라고 적힌 부분, 제가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뭐, 상세 사이즈, 실측 사이즈 이런 거랑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이 제품 케어하시면 되는지 관리 방법도 적혀 있어요.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적혀 있어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자면요. 수성 오염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물로 지워지는 그런 오염들은 여러분들이 기계 세탁을 해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계 세탁을 할때막 아무렇게나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세게 돌리고 이러면은 어떤 티셔츠를 넣어도 다 망가지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부터 티셔츠 관리하는 방법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탁기에 보면 다뭐 기능성 소재라든지 아니면 섬세하게 세탁하기 이런 모드가 하나씩은 꼭 있어요. 뭐 그게 아니라면 뭐 심지어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울 이런 거라도 코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좀더 섬세하게 할수 있는 코스를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울 샴푸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를 좀 쉽게 세탁할 수 있는 중성세제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게또두 번째 원칙이고, 또세 번째는 티셔츠를 그냥 막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이게 겉면이랑 이 안에 들어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통과의 마찰이 더 많이 심해져서, 티셔츠가 조금 더 손상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는 가능하면은 세탁망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세탁망 안에다가 잘 접어서 이렇게 넣어서 섬세 모드로 세탁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거의 네, 여러분들 평소에 나는 왜 이렇게 티셔츠가 쉽게 금방 망가지는 것 같지라고 생각하셨으면 훨씬 오랫동안 착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강미정님, 허리 사이즈 36이면 벨트 이 사이즈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허리 사이즈 36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미듐에서 라지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이 사이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인치를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허리 사이즈 36이라는 게 네, 평소에 착용하셨던 인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4 사이즈가 0 사이즈, 55 사이즈가 1 사이즈, 66 사이즈가 2 사이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 착용하시는 것보다 살짝 작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살짝 크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브랜드마다도 또그 체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가장 정확한 거는 실측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평소에 잘 하셨던 그런 벨트가 있으면은 그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지금 제가 착용한 게1 사이즈예요. 세이피르님이 아까 전에 1 사이즈도 한번 착용해 주세요라고 해주셔서 지금 착용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핏이 그냥 일반적인 그 티셔츠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많이 나오는 티셔츠들이랑 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 소매 기장도 살짝 다른 부분입니다. 보통 소매 기장이 좀 짧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런 핏으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반티라고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이렇게 단체복으로 맞추는 그런 티셔츠 같은 것처럼 여기가 아주 넓게
그냥 남성복 티셔츠처럼 핏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뉴 클래식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핏을 잡지 않고 이 소매 부분을 조금 더 페미닌한 느낌으로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얇게 이팔 있는 부분, 윗부분을 잡아줄 수 있으면서도 팔을 들거나 했을 때도 노출이나 이런 거를 훨씬 덜 신경 쓰실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넥라인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넓게 파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탱크톱 같은 것도 여름, 한여름에는 좀 착용하시는 경우 종종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나는 탱크톱까지 입기에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목이 파져 있는 티셔츠를 입으면 탱크톱을 대체해서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품은 또 원단이 워낙 시원한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쾌적함이 아주 메인 장점인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름 내내 아주 잘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위에 뭘 걸쳐도 훨씬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답답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그게 있어요. 이게 목이 위로 받칠수록 좀 여름에 착용했을 때는 살짝 더워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시원하게 파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시원하게 파져 있다고 해서 아주 막 스쿱넥 형태라서 이렇게 막 숙일 때나 이럴 때 걱정되거나 하는 정도는 전혀 아니고, 딱 그냥 적당히 약간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뭐 재킷 입은 모습도 오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뭐 이런 티셔츠 종류 착용하실 때꼭한 가지 핏만 필요하다기보다 다양하게 구비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또 하의나 아니면 겉옷 핏에 따라서 티셔츠도 살짝씩 달라지면 느낌이 또 달라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 요 제품도 그렇게 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지금 제가 요렇게 한번 위에 약간 오버사이즈드 핏의 이런 재킷을 걸쳐봤는데요. 이렇게 뭔가 재킷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지도 이거보다 더 와이드하거나 좀더 루즈한 핏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수록 위아래를 맞춰서 또 연출했을 때그 나름의 좀 흐르는 느낌? 이런 걸로 실루엣을 연출을 할수 있어서,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셔츠도 살짝 오버핏으로 착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승준님, 출근룩 착장도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뭐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 룩으로 많이 착용을 하시다 보니까 완전 정장도 또 입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은 캐주얼한 무드가 나게 착용하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사실 재킷만 하나 툭 걸쳐줘도, 네, 아주 쉽게 출근룩이 완성이 되고요. 뭐 여기에다가 요 청바지만 그냥 슬랙스로 바꾸면은 또 요것대로, 네, 좀더 차려 입었네 하는 느낌으로도 또 연출을 할 수가 있죠. 네. 강미정님 72cm라고 해주셨는데요. 72cm면은 저희 그 벨트 사이즈 기준으로 아마 이 사이즈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면 채널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그 웹사이트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말풍선을 클릭을 하시면 그 채널톡이 뜨거든요. 채팅으로 문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요것도 한번 셋업으로 입고 보여드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셋업 입을 때또이1 사이즈 말고 2 사이즈를 입고 보여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이 티셔츠 출고되기 전부터 다양한 사이즈랑 또 다양한 착장이랑 이런 거 궁금해 하셔가지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벼르고 있었어요.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갈아입을 수도 있는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이 준비를 해서 조금 더 갈아입을 수도 있어요. 네. 김수연님, 좋은 이야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지금 제가 그러면 바지를 좀 갈아입고 나와볼게요. 1 사이즈도 보여드리고 2 사이즈도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갈아입고,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갈아입으려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생각해보니까 이 착장에 지금 체이드 재킷도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트위드 재킷이 봄에 입고 또 뭐 가을에 또 입고 사실 뭐 환절기마다 계속 꺼내 입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착장 아마 조금만 지나도 한 몇 개월 후에 곧 많이 찾으실 책장인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가을까지도 충분히 다 착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진짜로 바꿔 입고 나올게요. 지금 된 건가요? 네, 여러분, 다시 나왔는데요. 아니, 갈아입으러 들어갈 때마다, 이거랑 입어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입어도 되는데 제가 그 봄에부터 벼르고 있었던 착장들이 자꾸 눈을 스쳐 지나가가지고. 이거를 한번 또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번에 착용한 거는 아까 처음에 입었던 거는 블랙 재킷이었고 블랙 트로피컬 울 재킷이었고 이번에는 그레이 컬러의 밀라 트로피컬 울 재킷을 착용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마이크를 해가지고 요 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게 촬영이 될 때는 좌우가 반전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울 보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살짝 잡고, 네,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이트와 아이보리 각각 두 벌씩 주문했어요 하신 분도 계시네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돌려 입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 세탁하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 꺼내 입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도 최소 한 4개 정도는 마음에 드는 아이템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RS님, 티셔츠 사이즈 교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티셔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밝은 컬러고, 또 스판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착용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고의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뭐 변형이나 아니면은 이염이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아예 상품 가치가 훼손이 되어서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 아이템이라 가지고 저희가 티셔츠에 대해서는 그 사이즈 교환은 가능은 하지만 따로 이렇게 무료 혜택으로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티셔츠와 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들에 대해서 오늘 하루 내내 언제 주문을 하셔도 사이즈 교환 1회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혹시라도 고민되는 분들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은 0 사이즈가 사수 사이즈, 1 사이즈가 55 사이즈, 2 사이즈가 66 사이즈고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사이즈에 대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톡이라고 알려드렸죠. 웹사이트 오른쪽 아래에 말풍선 클릭하시면 거기에서 채팅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네, 개인적인 사이즈에 맞게 상담이 가능을 해서 그 서비스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라 트로피컬 블랙 세더 보들보들 지금 계절에 입기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이 트로피컬 울이 열대지방에서도 입기 좋을 정도로 시원하게 쾌적하게 나온 고급스러운 그런 울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찾아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썸머 울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여름에도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잃지 않고, 네,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분들이 워낙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벌써 블랙 컬러는 품절이 됐고, 이 제품도 여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봄에 지금 먼저 좀 보여드렸고, 여름 내내 저도 지금 이렇게 착용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이른 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게 트로피컬 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폭닥한 울 소재, 겨울에 입는 울 소재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 짜임 자체가 다르고, 또 훨씬 통기성도 좋고, 가볍고, 쾌적한 쪽에 맞춰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린넨 두꺼운 거 있잖아요. 린넨 좀 재킷, 예전에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린넨 재킷 중에서도 봄에 입고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안에 막 안감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아이템들에 비해 이 제품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네. 훨씬 여름에 적합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린넨과 다르게 이 제품은 구김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네. 구김이 없어서 이렇게 아무리 구겨도 네. 아주 편안하게 착용을 할수 있어요. 여행 같은 거갈 때나 특히 뭐 출장 갈때 이럴 때 너무 좋죠. 네. 강미정님, 블랙 재킷 현재 품절이에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블랙 컬러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품절이 됐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블랙 재킷류 같은 경우에는 매 시즌마다 저희가 꼭한 가지 이상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아쉬운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레이 컬러는 아직 있어요. 그레이 컬러는 더 밝은 느낌으로 또 착용 가능한 제품이다 보니까, 나는 그레이가 훨씬 좋아. 관리도 편하고 아무래도, 네, 색이 이렇게 멜란지 느낌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선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요. 제가 들어가면서 계속 재킷류가 눈에 띄어서 하나씩 입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로 갈아입고 나와볼게요. 진짜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슬랙스로 바꿔 입고 나와봤습니다. 위에는 1 사이즈 지금 저는 착용을 했고요. 저는 평소에 엑스스몰 사이즈 착용을 보통 하는 편이고, 정 사이즈로는 0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입니다. 용용님, 블랙 재입고는 안 되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시즌 내 재입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테디 아이템들을 저희가 하나씩 개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딱 지금 한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딱한벌 블랙 컬러, 밀라 트로피컬 울 재킷 블랙 컬러 요 제품이죠. 딱한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보리랑 지금 컬러 차이 궁금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자, 이렇게 들고 보여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착용한 거 화이트 컬러고요. 짜잔!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더 가까이 갈까요? 네. 확실히 얘가 조금 더, 피부톤이랑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아이보리 컬러고요. 요 제품이 화이트 컬러, 형광 화이트에 가까운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한 느낌으로 착용을 하고 싶은 분들은 화이트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착장을 구성을 하다 보면은 화이트 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둘다 갖고 있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여름에 어떤 옷을 입어도 색 맞추기도 편하고, 뭐꼭 우리가 블랙 화이트만 입는 게 아니라 뭐 베이지 컬러 같은 것도 입고 다양하잖아요. 뭐 청바지도 워싱에 따라서도 좀잘 맞는 컬러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둘다 갖고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컬러랑 비교해서도 보여드리자면요. 저희 이전에 출시된 적이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요 제품 기억나시죠? 루나 더블 버튼 셔츠인데요. 요 셔츠도 오프화이트 컬러잖아요. 사실 티셔츠를 아이보리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오프화이트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매치를 했을 때잘 어울리는 톤입니다. 이렇게 요 화이트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오프화이트 컬러가 조금 더 톤다운이 되어 있는 컬러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살짝 더. 네. 요런 심지어 여러분들 인테리어 같은 거 해봐도 이런 벽체 컬러도 완전 화이트도 있고 화이트 종류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 벽체 컬러도 그렇지만은 아예 쨍한 화이트를 좋아할 때도 있고 이렇게 오프화이트 컬러도 좋아할 때가 있어서 사실 이 벽체 컬러도 오프화이트 톤에 더 가까운 그런 컬러감인데 요런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하시면 네, 아이보리 컬러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대칭 버튼업 셔츠. 요 제품도 여러분들 최근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 더 많아졌더라고요. 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좀 자연스러운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아이보리 컬러랑 오히려 더잘 어울려요. 요 쨍한 화이트, 이 형광 화이트보다는 요 컬러감이랑 오히려 잘 맞고요. 아이보리 톤이랑. 아예 뭐 블랙, 화이트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레이 컬러라든지 이런 거랑은 또 이렇게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드는 깨끗한 화이트가 더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선물 이벤트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오늘 20만 원 이상, 라이브 방송 당일에 2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분들께는 저희가 이 블랙 컬러의 에코백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에코백 또는 호텔 타월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가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뭐 여름에도 에코백 너무너무 잘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요 아이템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이번에도 한번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이런 톤으로 딱 입었을 때뭐 일반적인 그런
에코백들 조금 누런 톤 많이 도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깔끔한 블랙톤이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훨씬 모던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또 로고가 없기 때문에 또더 많이 미니멀한 느낌으로 착용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반대로 드셔도 되고, 살짝 나는 포인트 있는 게 좋아하시면 이렇게 착용을 할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네. 이런 아이템이고요. 오늘 어떤 아이템이든 네, 20만 원 이상 총 구매를 하시면은 저 에코백 또는 호텔 타월을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호텔 타월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호텔 타월은 이거 혹시 기억하시려나요? 되게 반가워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어디 거냐고부터 시작해서 무슨 제품이에요? 제품명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써보시면은, 이거 선물인데도 좀 남다른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그냥 뭐 저가 수건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 호텔 타월이에요. 그래서 뭐 써보시면 진짜 포근포근한 느낌이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선물로 오늘 또 보내드립니다. 20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저 블랙 캔버스백 또는 요 호텔 타월을 랜덤으로 네, 발송을 해드려요. 그레이 예뻐요라고 해주신 분 계시네요. 강미정님 감사합니다. 네. 세이피르님 밀라 트로피컬 그레이와 블랙 셋업 모두 구입해서 정장 있지만 그만큼 요물이네요. 네, 장마철이든 초여름이든 초가을이든 두루두루 입을 수 있어서 다른 옷들이랑도 매치하기가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왜 여기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 채팅창이 까만색이랑 이게 겹쳐져서 보여가지고. 제가 이게 안 보여요, 글씨가. 그래서 요 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읽어봤습니다. 네. 혹시라도 제가 소통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네. 요 제품, 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콜리젯이라고 은은하게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요 유니크한 디테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뒷면에 보시면은 뮤즈님들이랑 저랑 같이 정했죠. 요 디테일을. 네. 뒷면에 그 로고가 들어있는 라벨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로고 있는 메인 라벨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런 라벨이 안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티셔츠는 몸에 바로 붙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 라벨이 있을 때 거슬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걸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디자인적으로 세련되게 풀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 디테일을 넣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등 쪽을 보시면은 등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네, 스티치 디테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면에는 오히려 스티치가 전혀 없거든요. 원래 여기 옆선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옆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티셔츠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옆선 돌아감 현상. 세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원단이든 막 돌아간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옆선 돌아감 현상이 발생을 하는 이유 자체가 옆선이 있기 때문인데, 아예 이거 자체를 없애고 후면에만 이렇게 선이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오랫동안 좀잘 착용을 하실 수 있게 그 현상 자체를 방지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봉제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커버 스티치 봉제라고 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봉제 중에 하나인 방법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 끝단이 틀어진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뭐 착용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거 겪으시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입은 게 이제 슬랙스고 위에는 1 사이즈를 착용을 한 건데 오늘 이왕 준비한 김에 2 사이즈까지 보여드리려고 했어서 2 사이즈도 한번 착용하고 보여드릴게요. 요게 2 사이즈거든요. 요거 한번 바꿔 입고 나올 건데요. 블랙 컬러를 입으니까는 좀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로 바꿔 입고 나와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 사이즈로 입고 나와봤는데요. 뭔가 울림 현상이 있네요. 마이크 울림 현상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송은희님. 네, 교환 신청하면서 하나 더 신청을 하시면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니체니님, 라이브 늦게 들어왔는데 0, 1 사이즈 각각 입으신 모습 있을까요? 어느 정도 차이 날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라이브 방송에서 입고 나온 게0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입은 게 1 사이즈, 지금 제가 착용한 게2 사이즈입니다. 네. 2 사이즈가 될수록 확실히 훨씬 더 여유로운 핏으로 지금 보실 수가 있죠. 네. 요렇게 훨씬 여유로운 핏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야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티셔츠를 바지 안에 예쁘게 넣어 입을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제가 그 스타일링 팁 같은 걸로 많이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 이것도 따로 정리해서 쇼츠로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가 티셔츠 선택이에요. 티셔츠 자체가 애초에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기에는 튼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두꺼운 그런 원단을 사용한 티셔츠가 되면은 이렇게 안에 넣어 입을 때 훨씬 더 부자연스럽게 안에 들어가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좀더 얇고 섬세한 원단일수록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넣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씩 뺀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게 원단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좀 이렇게 차르르 흐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페미닌한 감성으로 표현이 조금 어려워지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셔츠를 바지 안에 혹은 뭐 치마도 마찬가지고요. 어딘가 안에 넣어서 하의 안에 넣어서 스타일링을 할 예정이라면 티셔츠 소재 자체를 조금 더 유연하고 요런 지금 제가 착용한 요런 정도의 티셔츠 원단감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처음에 이렇게 안에 넣기 전에 이 뭔가 테스트를 해본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요 앞부분만 살짝 이렇게 꽂아서 넣어보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더 캐주얼하고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연출할 때는 굳이 이렇게 전체를 넣지 않고 앞에만 이렇게 살짝 꼬집 넣어서 연출을 하는 게더 예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다음에 보니까는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그냥 다 넣는 게 깔끔하겠는데 싶으면 이제 전체를 넣으면 되는데 전체 넣을 때도 앞면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좀 펴면서 넣어주시면 좋고요. 아, 편다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나칠 수 있는 단계가 입기 전에 티셔츠를 한번 이렇게 좀편 상태이면은 좋겠죠. 뭐 이렇게 스팀이라도 한번 한 상태면은 훨씬 깔끔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아무리 이거를 깔끔하게 넣는다 한들 티셔츠 자체가 완전히 구겨져 있으면 당연히 그런 깔끔한 인상 이런 걸 주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네, 그 점은 중간 단계로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면부터 이렇게 넣기 시작하면서 뒷면은 저도 이렇게 오버사이즈 핏 그런 티셔츠를 입을 때는 당연히 어느 한 곳에는 원단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뒷면에는 조금 더 주름이 많이 가 있는 편이에요. 제가 주로 앞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촬영에서는. 근데 뭐 평소에 입고 다닐 때는 이렇게 일부러 너무 뒷면에만 주름이 있는 게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앞면까지 이렇게 좀더 자연스럽게 주름을 넣어서 옮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울을 보시고 대략 너무 어색한데 뒤에가 싶으면은 이렇게 조금씩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단계로 중요한 게 벨트예요. 은근히 지금 저도 이걸 벨트를 했지만 벨트가 없으면은 좀 허전해 보이고 여기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확 생기거든요. 이럴 때좀 뭔가 시선을 분산시키고 중화시켜 줄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벨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죠. 벨트 나 평소에 잘안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또 벨트가 이번에 저도 이거 제작하게 된게 워낙 사이즈도 원 사이즈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고 좀 예쁜 거 찾기도 어렵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얘가 주는 이 매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뭘 티셔츠 같은 걸 안에 넣어도 딱 깔끔하게 덮어주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그 인테리어에서 몰딩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착장이 좀 세련되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강미정님 반팔 재킷도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주셨네요. 아, 반팔 재킷이요? 반팔 재킷도 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또 여름 아이템, 네, 그또그 다음에 한여름에 입는 아이템들도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도 재킷도 입을 수 있죠. 저는 지금 이 사이즈 입은 건데요.
이 사이즈에서 재킷 그레이 컬러 한번 또 위에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재킷을 입었을 때 네크라인이 좀 시원해 보인다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살짝 이렇게 여유 있는 핏으로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중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안에 착용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좀 와이드 핏이라든지 오버사이즈 핏을 좀 많이 입는 편이야 라고 하시면은 심지어 두 사이즈 업을 해도 상관없는 게 바로 이 티셔츠 품목이다. 그리고 뭐 나는 약간 몸에 붙는 핏부터 시작해서 와이드한 것까지 그냥 다양하게 다 즐기는 편이야 라고 하시면은 사실 세 사이즈를 다 구비를 해놓으셔도 티셔츠는 워낙 이렇게 돌려 입고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세탁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잘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 제품은 초가을까지도 충분히 잘 입을 수가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착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아이템이고요. 요거 지금 벌써 4시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점점 이게 어두워지고 있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괜찮으세요? 지금 컬러감이나 이런 거 괜찮으세요? 네. 최대한 제가 그 자연광에서 보여드리려고 한 4시쯤 네, 라이브 방송을 열었는데 조금 더 어두워지고 있어서 제가 날씨를 보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좀 어느 정도 조정해서 마무리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게 지금 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 이 사이즈도 이렇게 충분히 착용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컬러감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아이보리 컬러랑 요 정도 컬러감 차이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데님이라든지 살짝 이런 옐로우 스티치 느낌이 들어간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입기에는 아이보리 컬러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뭐 약간 시크한 모던한 느낌을 더 많이 살려서 깨끗하게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화이트 컬러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슬슬 여러분들이랑 그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거 아이템 입어보면 좋을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아이보리 컬러도 안 입어보기는 했고요. 근데 보여드렸죠? 색감 차이를. 아직 안 보여드리기는 했고, 그 다음에 블랙 컬러도 이번에 한번 어떤 느낌이지? 싶어서 제작을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들 중에 여러분들이랑 어떤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볼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이보리 컬러 입는 것도 좋은데 이 넘어가기 전에 한번 블랙으로 입어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설문조사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찰랑거리는 블랙 많이 선택을 해주셨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지 느낌 알려주세요.
짠! 이렇게 받고 있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한 거는 0 사이즈 블랙 컬러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블랙 컬러는 어떤가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착용을 하고 나와봤고요. 짠! 한번 만들어 본 제품인데, 요 뒷면에 있는 라벨이 조금 더 이렇게 유니크하게 표현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벨이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색이 똑같다 보니까 화이트 아이보리는 색을 아예 맞췄어요. 제작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라벨이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는데 요거는 조금 더 존재감 있게 딱 이렇게 보이는 편이라서 요게 뮤즈님들한테 어떨지 고민이 약간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은은한 것보다 살짝 이렇게 블랙 컬러는 특히 포인트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으니까 이것도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티셔츠가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또 뮤즈님들 생각도 궁금하니까는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했답니다. 네. 아, 한영숙님, 블랙 재킷 한번 입어보시면 안 되나요? 물어보셨는데요. 블랙 재킷 제가 아까 전에 입었었는데, 블랙 혹시 트위드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밀라 트로피컬 울 재킷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밀라 트로피컬 울도 계속 품절임박 품절임박 상태였어가지고, 아, 막 그랬었는데, 지금 딱 마지막 제품 하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그 트위드 재킷들도 다 사실 사이즈별로 품절임박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몇장 거의 없는 상태인데 지금 몇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라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템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 순주님 이순주님 블랙 예뻐요 출시해 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블랙 컬러도 이렇게 시원하게 또 착용할 수 있는 블랙 티셔츠 은근히 찾기가 또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에 원단감 자체가 워낙 쾌적하게 나온 스타일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블랙 컬러도 하나 구비하고 있으면은 뭐 이런 특히 화이트 컬러의 하이류랑 매치하기에 굉장히 편하고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네. 채팅창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네. 아, 그 세이피르님, 그 제일리님 뭔가 이야기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제일리님, 그 안에 속옷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속옷 같은 경우에 저는 늘그 비침 없는 속옷을 착용을 해서 별로 그렇게 뭔가 비침이 특히나 더 느껴진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그 비침이 더 느껴지신다면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다 보니까 겨울에 많이 입던 그 비침 별로 상관없이 입던 속옷을 착용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심리스 제품들이라든지 아예 이렇게 제품 출시될 때 속옷의 그런 특장점으로 비침이 덜하게 나온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네, 스킨톤으로 된 그런 아이템으로 착용을 하시면 뭐 여름 내내 뭐 이렇게 비침 관련해서 걱정 없이 착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꼭 그거는 뭐 저희 이번 티셔츠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그 아이템들, 한여름용 아이템들 착용을 하시려고 하면은 뭐몇 가지 정도는 구비를 해두시는 게 속옷을 조금 구비를 해두시면 훨씬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세이피르님이 팁도 한 가지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그 피부색이랑 여러분들 특히 저도 그게 참, 왜 그렇게 구매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속옷 구매하실 때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밝은 톤이 마치 그 파운데이션 밝은 톤 선호하시는 것처럼 밝은 톤이 뭔가 예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비침 없이 조금 더 실용적인 목적으로 착용하는 속옷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살색보다 살짝 어둡거나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다 싶은 그런 정도? 네. 똑같거나 살짝 어두운 정도로 구매를 하셔야 비침이 없습니다. 이게 색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오히려 막 흰색 같은 거, 이런 게더 비쳐요. 네. 그래서 베이지 톤으로, 너무 밝지 않은 베이지, 중간 톤에서 오히려 약간
약간 어둡나? 살짝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톤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저도 막상 속옷 사러 가면 근데 그 컬러 톤으로 나오는 게 잘 없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런 거 찾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체니체니님, 아, 라벨을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요? 라는 또 의견도 주셨네요. 네. 그, 맞아요. 다양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죠. 요 뒷면에 있는 요 라벨이 화이트의 블랙이다 보니까 존재감이 조금 더 있는 편이라서 제가 다양하게 좀 고려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테스트로 샘플로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블랙 컬러 재킷 이야기를 하셔서 슬쩍 잠시 네. 요 밀라 트로피컬 울 재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품 마지막 피스 하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거 아마 입고되는 거는 약간 랜덤하게 공개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혹시라도 제가 소식을 바로 이게 바로 품절되면 저도 소식 전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리는 거라서 알려드리기 어렵겠지만은 네 만약에 전해드릴 수 있으면 바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일리님 팁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그런 아이템들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아요. 제가 속옷 추천한 영상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블랙 컬러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진짜 이제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이보리 컬러 또 자연스럽게 입기 좋은 아이보리 컬러 한번 착용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이제 진짜 많이 어두워졌다. 그쵸? 와, 네. 4시 이제 시작을 해놓으니까는 진짜 저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사실 다 보여드리진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평일 중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착용한 건 아이보리 컬러 0 사이즈고요. 이렇게 조금 따뜻한 톤의 스커트라든지 아니면 뭐 겉옷 종류들, 그런 것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제가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입으실 수가 있는 제품이고, 뭐, 컬러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착용하시는 걸로 고르셔도 좋고, 뭐, 난 두루두루 잘 입어라고 하시면 두 가지 다 굉장히 유용한 컬러니까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